자,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쓰지 마. 자, 90페이지에 있는 고해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해 문제가 동아시아하고 인도, 그 다음에 인도부터 유럽까지의 사람들의 사고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생에는 고락이 반반이다.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세상에 무슨 뭐 다 고통이야. 일체 개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고통이면 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고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고의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 그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아니면 그 꿈꿔보면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꿈은 허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어서 꿈 자체는 헛된 거고 무가치한 거고 그런 걸 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실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투영하는 거. 나중에는 이게 좀 바뀝니다. 나중에는 불교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좀씩 바뀌어가요.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이런 매트릭스나 꿈과 같은 세상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쓸데가 없는 거고 그래서 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게 1차 전제입니다. 1차 전제. 1차 전제. 그러니까는 꿈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꿈속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개꿈이라더라. 이게 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왜 이렇게 바뀌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 그게 뭐 다큐가 아니잖아. 다 거짓말이잖아. 뭐 영화 아바타예요. 뭐 아니면 더 글로리예요. 그냥 다 구라잖아. 구라인데 왜 봅니까? 재미있으니까. 재미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든지 우리도 있잖아요. 뭐 흥부가, 춘향가, 심청가, 뭐 별주부전 이런 거 다 구라인 줄 알지. 누가 세상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봐. 하지만 재밌었지. 물론 지금은 구라고 재미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 그걸 계속 재밌으면 계속 사람들이 보겠지. 예.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도 지금은 뭐 흥부가 보면서 재밌다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진짜 흥부가 기가 막혀지. 예전에 있었잖아.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 형님 이러면서 육각수라고 그룹 이름이 육각수. 이름도 지금 들으면 더럽게 촌스러워. 물이 육각수가 좋은 거였다고 그때 또 사기를 쳤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각수 뭐 대단한 것도 아니더만 이렇게 돼서 끝났고 그때 또 한동안 유행했었잖아 육각수. 이러고 보면 이게 사기들이 있어. 그게 시대에 따르는 사기들이 있어. 한때는 뭐 스쿼알렛 먹어야 좋다고 이래갖고 오대양 맞나? 그 유병헌 씨가 그 스쿼알렛 팔아먹어가지고 부자 된 거잖아. 전 국민이 다 스쿼알렛을 또 한동안 빨아먹고 있었지. 그래 뭐 심해 상어에서 뭐 간에서 나온다는 동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만 다 먹어도 전 세계 심해상어가 다 전멸했을 것 같은. 그런데 계속 나와. 이게 희한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심해상어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다. 그 맹세른가 뭐 바르기만 해도 지방을 녹이면서 살이 빠져요. 이래서 홈쇼핑에서도 더럽게 팔아먹더니 지금은 싹 없어졌지. 바르기만 해서 저게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또 전 국민이 사서 열심히 바르고 있었지.
예, 뭐 그런 것만 있었어. AB 슬라이스 이래갖고 막 이렇게 미는 거 있었잖아. 또 그것도 한참 밀고 되게 재밌어. 물론 뭐 그거는 운동 효과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그죠? 이렇게 미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그 스프링 나가면 밀다가 이제 턱주갈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계 있었잖아. 아 그럼 못 들어보셨어? 다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시대마다 이렇게 풍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기라도 재미있으면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심성구조를 정확하게 꿰뚫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대부분 사기다. 다큐는 재미가 없어. 뭐든지. 영화도 실화 영화 이러면 재미가 없어. 그냥 구라가 재밌어. 구라가. 구라가 재밌어. 그래서 구라기 때문에 고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 근데 초반에는 이건 구라는 깨어날 대상이지, 꿈 같은 거는 깨어나는 게 대상이지,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다. 이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꿈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너희는 깨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구라래도 재밌어요? 그건 대승불교에 오면. 그래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지 않고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거든요. 인간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단 그 시한부가 얼마짜리냐는 상황에 따라서 좀씩 달라.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100년에서 120년 안에는 죽겠지. 과학이 발달했어도. 아니 맞잖아요. 그건 뭐 그러니까 뭐 1, 2년짜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도 다 100년 안짝 시한부 인생일걸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 병드는 고통도 있고,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노예 고통. 저는 이 노예 고통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늙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늙지 않았을 때는 병들매 고통도 별게 아니야. 왜? 이겨내면 회복되거든. 근데 노인 상황에서 병이 드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치명적이었고 젊은 애들은 그런가 하고 넘어간 거잖아. 아니 맞잖아.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떤 거지. 예. 젊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니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신이 코로나를 보냈는데 한국이 너무 잘 막아내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위험하게 됐다. 이때 어른들을 좀 많이 보냈으면 위에가 이제 좀 가벼워지면서 한번 경제적으로 탄력이 붙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지금 머리가 무겁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분포로 보면 역사다리꼴에서 머리가 무겁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 인력은 적고 부양해야 될 인력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비율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가 없었으면 사실은 코로나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때 힘든 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지금 다 공부하려고 미친 듯한 열정이 있잖아.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 그 열정을 좀 젊었을 때 가져보지 그랬어. 젊었을 때 가지려니 애가 있었고. 애 이전에는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현탕가스 먹고 있었고. 그러던 시절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 고통은 늙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건 동의합니까? 아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뵙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아는 스님이 그 스님 저 뭐야 난리 났었잖아. 그때 축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예, 그랬다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니, 축대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남자들은 그런 행동을 잘 합니다. 단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허리가 나간 거예요. 난리 났지. 그래서 몇 달 동안 누워 있었고,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은지도 몰랐던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집에 화장실에 슬리퍼 안 놓는 집도 있잖아요. 차라리 물기를 좀 닦아내고 좀 깔끔하게 사용을 해서. 아니, 있어요 집에. 왜? 슬리퍼 신다가 잘못해서 자빠지면 이게 화장실 치명적이거든. 야, 이게 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기서 또 이렇게 또 저걸 뭘 밑에서 빼서 챙겨 먹고 있잖아 지금. 무슨 지금 무슨 저게 중고등학생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한 숟가락씩 먹듯이. 이게 환갑 넘어가지고 저걸 먹는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 참 이게 노예 고통이에요. 저런 거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예 고통이 노예 고통. 그래서 노병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노병사가 고통.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늙음은 무조건 시작되는 거야. 마치 시계의 태압이 감긴 게 감을 때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애도 사실은 어린 게 아니고 덜 늙은 거지 늙어가는 거. 그냥 개념으로만 볼 때는. 아니, 그렇지 않아?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걔네가 사실은. 알고 보면. 젊으니까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덜 늙은 거지. 예, 덜 죽은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슬픈 문제들인데,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지 못하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그냥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는 빈곤 속에 늙어간다 이러면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지. 게다가 거기다 신체적인 문제까지 생겼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거야. 어디 한 군데를. 야, 미치지 미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 그런데 왜 죽음을 고통이라고 하느냐? 죽음이 늙고 병드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죽어버리면 경기 끝입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을 연맥이는 방법. 그러니까 암이야.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암을 연맥이는 방법 죽으면 돼. 죽으면 암세포가 불 속에서 같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살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 명상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을 생각하면서, 내 암의 환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득해 나가라. 그러면 암의 세포 증식이 느려진다. 이건 되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느냐가 아니고 느려져. 그래서 암이 원래 또라이거든요. 암이 또라이거든요. 또라이 세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생하는 놈들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버섯은 나무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무를 죽이는 순간 너무 빨아가지고 나무를 죽였어 내가.
쭉쭉쭉 빠는데 그 옆에 빌붙어서 빨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빨대 갈아 꽂고 버섯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 나무에 빠는데 너무 심하게 빨아서 나무가 죽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가 죽거든. 그러니까 상도덕상 안 죽을 만큼 빤다는 거거든. 죽을 만큼 빠는 종도 있었을 거예요. 걔네는 다 단종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질병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감염되는 질병도 뭐 감기 이런 것도 사람을 힘들게는 해도 죽이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죽이면 지도 죽으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또라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숙주를 죽여도 그 숙주가 죽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간대. 전파 속도가 빠른 놈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야. 얘 죽기 전에 나는 이사한다. 야 포장이사 불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시 이사 태세. 그래서 에볼라는 숙주를 죽인다는 거고 암은 또라이라서 원래는 죽이면 안 되는데 얘가 지정신이 아닌 거지. 왜? 얘를 죽이면 지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미친놈이고 에볼라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자꾸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고 방사성을 쏘여서 얘를 조져서 내가 회복돼야지 라고 하는 게 현대 의학에서 취하는 방식이고, 명상을 통해서 암을 억제하고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 때는 암에게 설득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도 간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명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때 실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돼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개를 새로 데려왔는데 이놈이 자꾸 소파 같은 걸 물어뜯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런 지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지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개들이 있어. 그렇다고 저걸 보낼 수도 없고 반복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 훈련시키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거,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 이렇게 하면, 저 팬다가 되면 얘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맞으면 얘는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 잘 몰라. 에이 개놈의 새끼 이러면서 어디를 다 망쳐놨어 이러면서 좁혀갖고는 대책이 안 서는 거고, 제가 그 대책 안 서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반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랑 같이 있기가 힘들어져. 너는 결국 나랑 떠나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배변 훈련 시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껏 때려봐야 뭐 콧잔등이나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겁만 주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거주는 거고, 그걸 음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가벼운 체벌 정도를 통해서 이거를 호불호를 얘한테 전달해 주는 정도만 하는 거지.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걔가 뭘 알아듣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복하면 그게 수정됩니다. 행동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저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애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거는 어린애 교육시킬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고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에서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인도는 죽은 뒤에 경기가 다시 또 다른 몸으로 새롭게 시작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마치 스마트폰,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핸드폰끼리 연결시켜서 다 이렇게 상속시켜서 가듯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이게 경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상속시켰으면 그게 그대로 다 전달되느냐? 아니에요. 일부는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기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왜 생이 고통이냐, 사가 고통이냐라고 하는데 윤회하기 때문에 다시 생을 통해서 또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지. 어떤 고통? 노병사의 고통. 생을 통해서 노병사.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줄이면 생사가 고통이다. 생사가 고통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층위에서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고통인가? 꿈과 같은 허상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하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것은 우리가 웃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 시간에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한턱 내고 기마일을 쓰고 하는 그 시점에도 여러분은 늙고 병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상적인 즐거움, 현상적인 고통의 너머에 있는 본질적 고라고 합니다. 본질적 고.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BTS 팬인데 야, BTS가 나한테 청혼을 해왔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도 너는 늙고 병들고 가고 있어.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층위의 부분이 하나 있고 이면적 층위, 그 본질적 층위의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그 이면에는 고요하게 흐르는 심연의 물이 있지. 그 심연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그냥 기억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 언제였었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한 가지만 딱 꼽아서 가장 즐거운 일 언제였었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까? 난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박간 양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믿어. 바꿀 수 없다면 믿어. 바꿀 수 없다면 믿어. 그때 얼마나 즐거웠어. 얼마나 즐거웠어. 하지만 그렇게 만나서 행복했었던 그때도 여러분은 늙고 가고 있었어. 사가가고 있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창조된 것들은 창조 그 시점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주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개통과 더불어서 성능이 축소돼 가듯이. 이거 거지 같은 비유야. 그렇지만 쏙쏙 와닿잖아. 쏙쏙 와닿잖아. 그래서 그게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숙명적인 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너희가 증득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불사의 문은, 죽지 않는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고통의 끝판왕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고통이 없는 문이 열렸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너네가 따라온다면 너네가 따라온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92쪽에 윤회론 얘기를 해볼게요. 윤회론. 제가 윤회론 전문가입니다. 제가 윤회론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저 핸드폰을 샀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빨리 바꾸지는 않는데 제가 유튜브 실시간 한다고 울산에서 실시간 한다고 써보니까 하나는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고 하나는 확인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 그 갤럭시가 나 지금 23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3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갤럭시 23인가 나와가지고 그걸 샀어요. 저는 핸드폰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공폰, 하나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저걸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와이파이로 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하나는 진짜 핸드폰 폰 기능이 있는 거, 하나는 그냥 공 태블릿 같은 거지 일종의 그렇게 두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어. 전에도 제가 갤럭시 22인가를 샀었어요 작년에. 재밌지 않아? 갤럭시는 갤럭시로 윤회하는구나. 나는 애플로 윤회하고 싶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 하지만 애플이 두려워. 왜? 애플은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 예, 갤럭시와 약간 다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영감들은 다 대부분 갤럭시를 쓰거든요. 이유는 뭐냐? 익숙해서요. 그래서 애플이 갤럭시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아. 그건 벌써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애플이 다 같은 비슷한 가격인 거고 그러면 애플로 갈아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들로 봤을 때는 주류가 진짜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더 좀 이렇게 좀 애플이 더 강한, 훨씬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나도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결국 갤럭시를 탈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주기도 다르고 애플은 가을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또 우리도 이제 늙으니까 그냥 익숙한 거가 편한 거예요. 익숙함이 편할 수는 있지만 익숙함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갤럭시를 산 거야. 그래서 비슷하게 윤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갤럭시는 갤럭시로 윤회한다. 애플은 애플로 윤회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윤회해서 동물도 되고 동물이 윤회해서 사람도 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해야 이루어져. 한국 사람은 죽으면 대부분 한국에서 윤회합니다. 왜? 기질 자체가 여기에 지금 한 생을 여기에 맞춰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지. 이게 편한 거지. 마치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한식을 그리워하듯이. 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한식이 나오잖아요. 한 이틀 만에 한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씨 한식 같지도 않은 걸 이거 비싸게 이런 것만 뭐하러 준대. 가짜 한식인데도 현지식보다 비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성지순례 이런 거는 많이 해봐서 알아. 대충 단가도 알아. 한식 같지도 않아.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그 가짜 한식 나오잖아. 서대고 먹는다 진짜. 이게 무슨 근데 먹어보면 이게 김치인가 뭔가 약간 화두가 잡히는 김치야. 약간 가짜 김치 같은 느낌. 물씬 나지. 뭐 중국은 안 그래 사실은. 중국 김치는 마치 우리나라 식당 김치가 다 중국 김치이기 때문에 먹어본 맛인데 이런 느낌이 들면 중국 김치야. 그래서 그래서 자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자기가 땡기는 사람과 땡기는 기질, 땡기는 그러니까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재벌이 있습니까? 연예인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연예인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재벌이 아니어서요.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걸었냐면 스님 있어요. 스님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에는 불교 신도만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
그리고 템플스테이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인이 아닙니다. 불교인은 돈 내고 절에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뭉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종교인과 타종교인이 많습니다. 템플스테이에 10만 원 내세요 이러면 안 잡니다. 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들도 스님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거는 뒷꼭지만 보지. 절에서 뒷꼭지만 봐. 기도할 때. 1대1로 제대로 만나보신 분 있어? 별로 없을걸. 생각보다. 그래서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은 더 그렇겠지. 그래서 스님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스님이 만나줍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캐치플레이드로 건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스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밀고 나면 주변이 다 민 사람밖에 없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보살님한테 전화가 와도 예 스님 이러고 받는 경우가 있어.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박사가 아닐 때는 박사가 굉장히 귀한 줄 알아. 내가 박사가 되잖아. 지천이 박사야. 박사를 쓰레기 보듯 합니다. 아니 진짜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정치인도 아마 마찬가지일걸? 정치인도 마찬가지일걸? 자기가 정치인이잖아? 전화번호, 자기 전화통화하는 사람이 한 70%는 정치인일걸?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벌이면 주변이 다 재벌이야.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 그런 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을 딱 보고 그 집단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나는 이 정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들어보셨죠?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시를 옮겨서 뭐 유학을 해서 어디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대학을 왔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이 터전이 바뀌었지 완전히. 하지만 나중에 친구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비슷한 놈들이야 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팔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꿔봐야 내나 비슷한 사람 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해주거든. 특별히 안 바뀌어. 막 극적으로 바뀔 것 같지? 그런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안 바뀌어. 왜? 비슷한 내가 업에 의해서 누적이 돼서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갤럭시를 쓰던 사람은 또다시 갤럭시를 쓸 확률이 높아지고 애플을 쓰던 사람, 아이폰을 쓰던 사람은 아이폰을 쓸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이탈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그리고 사진 찍어보면 자기가 찍은 사진만 봐도 한결같은 이 색깔이 있어. 잘라서 찍는 사람 있고 삐뚤게 찍는 사람 어떻게 사진 하나를 제대로 반드시 찍어 놓은 게 없냐 이런 것도 있어. 우리도 답사 같은 데 가면 나중에 이제 뭐 보살님들이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 있거든. 섞여 있어도 내가 누구 건지 대충 안다. 그리고 사진만 봐도 그게 연세 있는 분인지 젊은 사람인지도 알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일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약속을 잡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약속을 잡으면 주소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은 지도가 온다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URL 이런 거 하지. 그래서 누르면 딱 다닥 뜨게 그렇게 오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익혀놓은 습관들, 습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쉽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찐 체형이잖아. 다음 생에도 살찐 체형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빼야 다음 생에도 빠진다. 세상에 그럴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성공해도 살이 찌신 분들은 그 생활 습관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태를 반복하기가 쉬워요. 제가 뭔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 나는 지옥에 가도 뚫고 올라올 자신이 있다나 이런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우리가 쓴 사람 올라올 자신이 있어. 나 진짜 맨바닥에서 맨바닥에 헤딩에서도 나 한 1, 2년 안에 올라올 자신이 있어. 다 무너져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질인 거지. 기질. 기질. 그래서 그런 기질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뭐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과 같은 그러한 문화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에 태어나고 싶어 해. 그러면 51%가 되면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70% 이상 돼야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70% 이상 돼야 넘어가. 그러니까 51대 49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한 50% 있어. 그러면 못 갑니다. 왜? 용기가 안 나. 훨씬 절실해야만 움직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쪽 직장이 이쪽 직장보다 좋아. 그래서 내가 옮기고 싶어 라는 생각이 한 50% 정도 들잖아요. 못 옮깁니다. 60% 들면 못 옮깁니다. 70, 80% 정도가 돼서 확신이 서야 이쪽을 때려칩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51%에서 때려치고 그쪽으로 갈 정도면 진짜 판단력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정할 때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윤회상에서 내가 다음 생을 결정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자기 기질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에 의한 선호예요. 익숙한 게 정당하냐? 그렇진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른 박관 양관을 다른 배우자를 골라도 거의 비슷한 사람 골라온다니까. 극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안 그래. 그리고 비극은 여러분만 비극이 아니고 바깥 양반도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쌍방과실이야 이게. 교통사고랑 똑같은. 결혼은 교통사고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죠?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업은 상속하고 기계는 바뀌어간다. 기계는 바뀌어간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계가 바뀌어는 가는데 생각보다는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차와 관련된 게 불교식 윤회론 얘기할 때 그게 로또식 윤회론이라는 거예요. 94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불교 윤회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 윤회론. 힌두교나 바라문교의 윤회론은 비슷하게를 더 훨씬 강조해. 그런데 비슷하게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적지.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세팅을 해놨어. 프로그램을 다 세팅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은 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면 악은 누가 만들었냐? 그 신이 만들었다면 신도 악한 놈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악은 신이 안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지. 근데 자유의지가 강력해지면 신이라는 게 또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 양자를 잘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아니면 뭐 자산 불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행 금리가 높으면 은행 금리만 받고 있으면 되지. 얼마 전에 은행 금리가 뭐 5% 6%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한 7%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행에서 5%를 주면 굳이 주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주식이 더 높게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주식은 손실의 불안도 있는 거잖아. 은행은 5% 결정이 나면 그냥 은행이 망하지만 않으면 5%를 받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고. 그런데 사람이 5%만 받아가지고 은행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 뭐 3%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 자산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불확실한 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불확실한 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잘 됐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가 큰 거는 확률적으로 불확실한 비중이 큽니다. 이건 100%입니다. 뭐 펀드를 들고 어쩌고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수록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산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잖아. 그래서 그 고지 좀 작게 해줬다가 나중에 법정 소송 걸리고 난리 나잖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은행에만 다 모든 내 재산을 은행에만 놔둘 수는 없지. 왜? 내가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소득이 그건 너무 적으니까 물론 자산이 무진장 많으면 은행에만 넣어도 충분하겠지. 내가 자산이 1조예요. 그러면 3%만 붙어도 그게 어디야. 경기 끝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쩌리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안정적인 데 넣더라도 일부는 그중에서 뭐 10% 20%를 빼서 불확실한 데 넣어서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보통 아닐까? 아니면 말고. 그런데 걔 중에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90% 이상을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뭐 아니면 돕니다. 대박이 나든지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면서